자, 아무튼 잘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조심해야죠. 오, 미쳤다. 좀 다시 잠겼어. 연결됨인데? 다시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어우, 희한하네. 웃자. 안녕. 와, 좋은데요? 좋은데? 자, 여기서 시동 버튼. 짠. 시동이 걸렸어요. 시동이 걸렸지만 시끄럽지 않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 360도 서라운드 뷰 너무 좋죠? 아, 두 번씩 움직이는 게 후진할 때도 두 번, 전진할 때도 두번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좀 열받는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두 번씩 하게 하나 굳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기를 도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왼쪽 앞도 봐야 되지만 우리 뒷바퀴를 또 봐야 돼요. 뒷바퀴가 걸리는 게더 흔한 일이거든요. 초록색 선을 보면 건드릴지 아닐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뒷바퀴를 볼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뒷바퀴가 진행하는 방향을 보여주지 않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이걸 보여줘야지만 360도 서라운드 뷰가 의미 있다. 야, 이거 없으면 못 빠져나가겠는데 여기. 다행히 이 차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스크래치 난 적도 없습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경고가 너무 제대로 경고되는데 무서워. 어쨌든 확실히 사고는 예방해주고 있네요. 부항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 차는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됐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엔진이 작동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서 애매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로 하니까 시동이 확실히 걸리네. AI로 하죠, AI로. 내가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AI로 해주세요.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그 민지 왔어용 뿌 하는 그분인가요? 어쨌든 누군가 바탕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걸그룹이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잘볼수 있는 그런 화면이죠. 진짜 부드럽죠? 아, 제가 어떤 자동차 회사 고위 임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랑콜레오스가 그렇게 좋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있어. 자동차가 4천만 원짜리 차면 딱 4천만 원 정도 값어치 합니다. GV80보다 좋고 그런 건 아니죠. 가격이 비싸지 않은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거 뭘까? 뭐 많이 있죠. 인테리어에 가죽으로 도배돼 있고 플라스틱이 하나도 안 보이고 배기량 어마어마하고 막 달리는데 300마력 넘는 출력으로 막 이렇게 가속되고 엄청 좋죠. 비싼 차가 좋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역주행을 하니? 역주행을 해서 지금 박을 뻔했어요. 얘는 또뭐 하는 거지? 돌아가고 이래.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그냥 후져야 돼? 4천만 원 때문에 후져야 됩니까? 아니죠. 4천만 원이지만 좋은 점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3천,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만들 때 스포츠카를 모는 것 같은 다이나믹함을 강조했어요. 왜냐면 그런 덕목은 고급차에서는 누릴 수 없는 덕목이에요. 고급차로 갈수록 다이나믹함은 떨어지게 되고 덩치가 큰 차에 비해서 오히려 작은 차가 더 좋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나믹함, 젊음, 스포티함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럽 소형 차들을 보면 그렇게 가뿐하게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으로 돼 있죠. 그냥 잘 달립니다. 유럽 소형 차 타면 아무리 인테리어 그냥 후졌어도 그냥 차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골프가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SUV 같은 차에선 뭐가 필요한가?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 가장 중요한 건 참신함이에요. 무난하게 똑같은 차를 만들어. 만약에 GV80하고 똑같아. 오로지 다른 거라고는 배기량이 나빠. 출력이 낮아. 차가 더 시끄러워. 이거밖에 없으면 누가 그 차를 좋아하겠어? 누가 차하고 사랑에 빠집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산 건데.
이 차가 아무 장점이 없어. 순위를 위에서부터 착착착착 매겨서 아래 차는 절대로 위에 차를 넘을 수 없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그러면 아무도 아래 차를 좋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반떼 N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반떼 N은 3,000만 원대지만 정말 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네시스하고도 이건 바꾸지 않아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티지하고 소렌토하고 둘 중에 하나 가져 라고 하면 누가 스포티지를 선택하겠어요? 소렌토를 사면 스포티지가 하위 호환돼 버리는데 스포티지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 거기에 엔진은 더 좋아, 출력도 더 좋아, 첨단 기능들도 더 좋아, 공간도 더 좋아, 그냥 모든 게 더 좋아. 그러면 왜 스포티지를 사지? 돈이 없어서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만들기는 너무 뻔하다. 가격대로 준다. 3천만 원이면 절대 4천만 원짜리 차보다 좋으면 안 되고 4천만 원이면 절대 5천만 원짜리 차보다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가격이 차의 전부인가? 가격 말고도 얼마든지 좋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이런 그랑콜레오스는 정말 신선합니다.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신선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위차에 비해서 나은 점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냥 없었어요. 차가 더 시끄럽거나 기능적으로 더 부족하거나 뭔가 좀 아쉬웠어. 근데 그랑콜레오스는 이거보다 더 비싼 차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보다 훨씬 조용하고 출력 훨씬 더 뛰어나고 전동화 능력 훨씬 더 우수합니다. 물론 인테리어의 고급감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아쉬울 수도 있어요. 제네시스 GV80이 갖고 있는 기다란 디스플레이,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 뻗어 있잖아. 조수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니터도 갖고 있습니다. GV80이 없는 거죠. HUD도 상당히 좋고 상당히 넓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GV80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헤드업이기도 하고요. T맵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현대차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절대치로 따졌을 때는 GV80이 당연히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요소들을 놓고 보면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GV80보다 좋다, 적어도 이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차를 선택한다 라는 부분이 하나 둘씩 있어요. 순위 매기기 식으로 이 차 밑에 이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차는 그냥 다른 거예요. 계층으로 나눌 수 없는 이런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제네시스에는 없고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훨씬 더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더 비싸서 더 싸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두 차는 서로 다른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서 개성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개성 있는 차는 별로 없죠. A사람과 B사람은 완전히 다른데 자동차는 A와 B가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개성 있는 것처럼 이 콜레오스는 완전히 다른 개성을 보여주니까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거죠. 잘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참 잘 만들었다 라고 평가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을 열어야지 소리가 좀 들려요. VAS라고 해서 밖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이런 소리 들리시나요? 존 너무 큰 거 아닌가 차가? 다리 차고 아니 이렇게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네. 아 참 오랜만에 타는데 확실히 좋네요. 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죠? 아우 램프 아 시동 꺼야 됐지. 소리가 안 나니까 제가 충동적으로 차를 타게 된 건데 회사에서 차키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내 차기만 하면 스마트폰만 있어도 차의 시동을 걸 수 있고 도어를 열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돼야 된다. 테슬라 말고는 되는 차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게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있고 저거 안 되는 차는 이제 세계 시장에 팔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너무 당연한 기능으로 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를 얘기하면서 저걸 무슨 옵션으로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저거 무조건 그냥 넣어줘야 됩니다. 옵션을 빼면 안 돼요. 잠시 후 오늘도 갑니다. 폰만 있으면 바로 딱 되는데 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돼 있나? 이상하네. 어? 왜 꺼지지? 멀어져서 꺼졌나? 그래도 손잡이 여니까 열리네요. 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인테리어는 볼 때마다 만족.
출발 느낌이 너무 좋은데 진짜 전기차 같아요. 아직도 안 걸렸니? 이 정도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걸린 거니? 걸린 거네. 와 씨 언제 걸렸지? 걸렸다는 건 요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에너지 플로우라고 돼 있는 요걸 띄워놓지 않으면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헷갈려요. 자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지금 모터가 전기 모터만으로 돌고 있죠. 아직 엔진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깨어났어요. 근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현대기아 같으면 워밍업이 안 된 상태에서 왕 하고 올라갈 텐데 르노 같은 경우는 엔진이 모터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모터가 또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현대가 요즘 개발하고 있다는 EREV가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엔진이 오로지 발전기로만 사용되고 실제로 엔진이 구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이 EREV입니다. 레인지 익스텐디드 전기차라는 건데요. 결국엔 그건 전기차죠. 근데 이 차는 그와 다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 EREV하고 가까워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가솔린차랑 가까워야 되는가? 가솔린차에 그냥 모터를 더 개입하는 것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방식이었어요. 원래는 세계의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도요타의 풀 하이브리드라는 걸 만들었고 혼다가 어쿠드나 시빅에 들어가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극초기에는 둘 다 하이브리드라고 불렸죠.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극초기에 혼다 방식과 도요타 방식은 어떤 식으로 달랐냐면 뭐 한쪽은 시리얼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패러럴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게 정리된 게 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현대가 만든 하이브리드는 혼다 방식이었어요. 혼다가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이 모터만의 힘으로는 차를 발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엔진이 반드시 개입돼야 되고 엔진이 깨어난 다음에 모터는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그런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어요. 혼다는 출발부터 무조건 엔진이 개입되니까 혼다는 풀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도요타는 풀 하이브리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하이브리드 자체가 반이라는 얘긴데 거기서 풀은 뭐고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 자체가 조금 웃긴 거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그때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반떼 하이브리드, 포르테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요거는 어떤 형태를 따랐을까? 당연히 마일드 하이브리드 형태를 따랐습니다.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려웠고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게다가 온갖 특허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도요타가 가진 특허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파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특허도 있었어요. 파이스라는 회사를 아마 대부분 모르실 텐데 그 회사는 옛날에 소련 시절에 있었던 그 엔지니어가 특허를 냈습니다. 그 특허가 엄청나게 광범위한 특허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뭐 포함해서 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특허료를 내면서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어요. 아 지금은 아마 특허가 만료됐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특허를 회피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면서 실제로 돌려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터든지 뭐든지 올리게 되면 비싸질 거잖아요. 오히려 연료비로는 도저히 절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연료 절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채택했느냐, 엔진을 LPG로 채택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다 가솔린인데 그 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만 LPG를 넣으니까 실질적인 연료비 절감이다 라고 하면서 연료비당 주행거리를 그때 내세웠어요. 연료비당 주행거리가 어딨어 세상에. 그럼 디젤은 주행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고 그때 LPG 연료가 절반이니까 그러면 LPG 가격이 다시 오르면은 그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현대가 할 말이 없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이 현대가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상한 신호음을 들으셨죠? 띵띵띵띵 하면서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이거 왜 발생했냐면 뒤에서 오토바이가 저를 박을 듯이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박나? 이러면서 갑자기 조심하세요 라고 저한테 경고를 하면서 신기하네요. 보통은 우리가 주어진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능들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는 기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혼다 시스템이 기본이었어요. 도요타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풀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터만으로 구동되지 못하면 그건 하이브리드도 아니다. 모터는 어시스트만 하는 그게 무슨 하이브리드냐? 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도요타에 비해서 급이 떨어지는 하이브리드로 지적을 해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혼다라든지 이런 데 하이브리드도 기술력이 부족한 그런 회사로 인식되게 됐습니다. 현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역시 도요타는 안 되는구나. 도요타는 시동도 안 걸고 바로 출발되는데 현대는 무조건 시동을 걸어야 돼. 이게 무슨 하이브리드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도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도 엔진 시동 없이 차가 출발돼야 되는데 라고 해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엔진 클러치입니다. 그래서 엔진을 클러치로 떼고 그 앞에 모터만 작동시키면 그럼 그걸로 모터 힘으로 일단 출발할 수 있잖아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죠. 사실상 엔진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엔진이 도는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야죠. 차가 멈춰 있어. 엔진은 계속 공회전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발전에 활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떼고 나면 발전기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상황이죠. 반면에 도요타는 엔진을 떼고도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 르노 그랑콜레오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너무 좋다 이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돼.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도요타도 이래요. 도요타도 모터의 힘으로 가다가 이 엔진이 작동될 때 그때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는다. 도요타도 프리우스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LS600H 이렇게 가면은 정말 좋고 아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지만 캠리 하이브리드라든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터가 많이 개입되지만 그리고 엔진이 개입될 때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르노 그랑콜레오스만큼 좋진 않다. 이 정도로 모터가 강하고 이렇게까지 부드럽게 개입되는 경우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엔진의 작동음도 RPM을 높이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도요타의 기본적인 차들하고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다른 하이브리드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이제 그랑콜레오스가 나옴으로 해서 여러 자동차들이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네요. 더욱더 싸움이 거칠어지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차를 내놓고 저놈은 저걸 내놓고 가격을 500만원을 깎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소비자의 권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만약에 해주지 않으면 그럼 현대기아가 독식하는 시장에서 뭐하러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공을 들이겠어요. 독식하는 시장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현대기아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현대기아가 결국 우리나라에 20% 파는데 80%는 해외 파는 해외파 자동차 회사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그 경쟁을 통해서 더 우수한 차로 단련되고 재련되고 더 나은 기능들을 넣고 더 강력한 상품성을 갖고 그렇게 해외로 나갔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르노 화이팅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모두가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